지금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네가 아는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하네요. 주신 분들은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120살까지 편안하게 사시면 감사하거든요. 이분들 박수도 안 치고 눈구녕만 멜뚱 쳐다보고 계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뭐 하시는 사람 잘 되든지 말든지. 그리고 아버지 가랭이 조금만 어머니의 불알이 한쪽으로 많이 쏠리셨네. 근데 불알이 엄청 크네 강준분들은. 자, 아무쪼록 자, 지금부터 이제 신나는 노래로 여러분들 메들리 묶어가지고 우리 조항조 씨의 사나이 눈물 남자라는 이유로까지 한번 계속해서 즐거워져 갈 테니까 잘 하거든 박수나 많이 쳐주시고 함성이나 좀 질러주면 고맙겠네. 몸만 알겠죠? 네. 알겠죠? 네.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사나이 눈물하고 아이씨 정비 못 갈 것 다시 엄마한 불고 떠나야겠지. 여기까지나 전부였다면 더 이상은 욕심이겠지. 아이씨
전화해 이대로 떠나옵니다.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재미없고 지금부터 우리 식구들 다 나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도 우리 나한테 공연도 한번 하고 자꾸 각색이들 나온 사람만 전부 노래하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쇼도 좀 하고 여러분들하고 북장구도 한번 치고 각색의 타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또 공연이 또 많이 준비되어 있고 또 대한민국 또 최고의 품바네. 여러분들 누구나 마실 분들이에요. 대일대 품바 우리도 최민희 품바도 준비했고 여기 보시면 우리 품바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 많이 왔고 강주에서 또 볼토 품바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구경도 많이 하시고 지금부터 우리 북장구 깽가리 역가이 시장 최대 악기 북장구 역가이 깽가리 가지고 나한테 한번 치고 다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뭐 순정 뭐 시련 뭐 아리랑목동 뭐 이런 거 있잖아. 대중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거 그걸 해가지고 복장만 할 테니까 잘하라고. 사람은 몇 분 안 계시지만은 잘하라고 우리 힘 좀 내라고 오늘 첫날인데 너희들 고생 좀 하라고 박수하고 한번 쳐줘. 몸만 알겠죠? 네. 알겠죠? 네. 자 우리 기상 최대학기 북창국 깽가리 역가를 가지고 나한테 한번 갑니다. 함성하고 박수 한번 주세요. 가자.
아유 그래도 배우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오셨네. 그래도 노래가 다 끝나고 앵콜도 하신 분도 계시고 박수도 쳐주고 얼마나 좋아 분위기.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그럼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요? 강파리 품바님 한 번 더 하는데 뭐 미면 들어가든지 말든지 시계 한번 합시다 그냥. 야 내가 들어갈게. 이제 오시는 거예요 혹시? 이제 오시는 거구나. 어 그래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어 그리고 맨 앞자리 세 자리만 앉지 마라. 왜 그러냐면은 좀 이따가 대통령님 오신다 그리고 그리고 강주 시장님 오신다 그랬네. 그래서 VIP석으로 빼놨네 따로. 아무튼 제가 그리고 여기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입구거든. 어 들어온 입구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어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통행이 마비가 되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구경하고 10분을 구경하든 5분을 구경하든 다시 그 안으로 들어와서 구경하다가 가시오. 몸만 얇았어요? 어.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어. 입구 막는 사람 원래 안 좋아하잖아. 어. 그러면은 자 한 번 더 갑시다. 한 번 더 가고 발리에서 우리 각세대 쇼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고쇼부터 시작해서 살풀이춤, 부채춤 아주 또 쇼가 많아요. 어, 재밌게들 보시고 오늘은 우리 각세대 뭐 묵은 같은 안파네. 첫날이니까 안파라. 전부 다 공연만 보여주고 소문이나 좀 많이 내주라고 내일 모레부터는 물건을 파네. 그때 물건 파니까 항상 돈을 갖고 나오시고 오늘도 돈 갖고 나오시고 없는 사람들 많이 계실 거고 구경만 해 마음 편안하게. 뭔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 나한테 한번 더 갑시다. 신나는 노래로. 신나게 짧게 굵게 한번 갑시다. 박수하고 함성 한번 주세요. 갑시다. 으이씨.
어디 잘했어요? 예. 잘해요? 예. 아니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구례를 갔다 왔는데 구례는 앵콜도 하는 사람 많더라고. 근데 같은 전라도인데 씨불러 먹고 강조는 좀 이상하네. 어떻게 잘해요? 예. 한 번 더 할까요? 예. 다 같이 앵콜 세 번만 해줘. 기분 좋게. 자고로 가수들 누구든 나와가지고 무대에 서가지고 노래하는 사람 앞에서 앵콜 앵콜 하면 엄청 기분이 좋고. 모두 당겨. 앵콜. 다 같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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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앵콜! 아니 씨부를 뭐 다들 뭐 밥을 안 먹고 와서 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버지들? 아니면 우리가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해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난타 그만하고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재밌게 쇼할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나오네. 근데 씨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안 나와. 아니 이렇게 좁아지고 좁은 데다가 무슨 그 각설이를 뭐 두 팀이나 갖다 놔놨으니 여기서 뭐 물건을 팔면 저쪽에서 또 사고 또 저쪽에서 물건 팔면 이쪽에서 사고 그래야 되는데 씨발 이쪽에서 물건 팔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에서 물건 팔면 여기로 도망가고 아까 계속 그러더라고. 아니 제발 그러지 말아요. 구경하고 잘하거든. 그래도 그 집 보면서 구경하고 잘하거든. 여시야 좀 사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사람은 박수 한번 쳐봐. 내 생각으로 생각해서 엿 먹는 거지. 누가 엿을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 어디 있는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땀 흘리고. 맞아요 안 맞아요? 잘해야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옆할 줄 알고 지금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는 엿 같은 거 안 팔아요. 근데 혹시 한번 팔아봐도 될까요? 하나 팔면 하나 사줄래요?